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말 기준으로 확인된 국내 유니콘 기업이 역대 최다인 18개사라고 밝혔습니다. 유니콘 기업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 수는 창업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2020년 말 국내 유니콘 기업은 13개사였으며 2021년에는 집계 이래 최다인 7개사가 추가되고 쿠팡, 크래프톤 등 2개사가 증권시장 상장으로 제외되면서 2021년 말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은 총 18개사가 됐습니다.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개사에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6배나 증가한 수치로 제2벤처붐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2021년 새롭게 탄생한 국내 유니콘 기업은 상반기에 확인된 두나무, 직방, 컬리와 하반기에 추가된 빗썸코리아, 버킷플레이스, 당근마켓, 리디 등 총 7개사로 각자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들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에 추가 파악된 유니콘 기업들을 포함하면 2021년 말 기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27개사로 늘었습니다.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더 많은 벤처, 스타트업이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 원 이상의 펀드를 만들고 복수 의결권, 스톡옵션 등 벤처 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